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간. 또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이 나오셔서 오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테크놀로지와 규제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테클렛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이 주제 준비하면서 발견했어요. 테크놀로지와 백래시를 합친 말이죠. 네, 그게 지금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규제와 기술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또 가뜩이나 또 윤리 안전 문제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논의가 많지만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읽을 것인가를 대형 기술 기업들이 결정할 시대가 됐다. 그래서 뭐 선택의 외주화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 디바이스들, 우리가 보는 플랫폼들,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우리 사고를 제한하는 게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폰 이용자와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보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고 네이버 이용자와 다음 이용자가 받아들인 정보가 다른 세상인 거죠. 문제는 이 기업들이 철저하게 영리적 목적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고요. 핵심 키워드는 그래서 결국 개방과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작동 방식이면서 거의 신성 불가침 원칙처럼 지켜져 왔던 그런 원칙들이죠. 그래서 이 어떤 기업이 마음에 안 든다, 또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면 독점 딱지를 붙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이제 독점이 강화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우린 따라가기 급급한데 이러다가 AI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뭐 지금 우리도 유튜브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 중에서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가판대 가가지고 신문 내가 골라가지고 조선일보든 뭐저 뉴스토마토든 한겨레든 내가 골라서 샀는데 지금 추천해주는 거 그냥 보니까 그냥 기술에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내 눈에도 거기 그렇습니다.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가 어떤 주제를 더 많이 띄우느냐에 따라서 사회 여론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뭐 유튜브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만 지난 10년, 20년 동안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포털들의 그 뉴스 영향력, 그다음에 뉴스 알고리즘, 뉴스 편집을 두고 벌어진 논란들, 그리고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고 세상을 판단했는가. 사실 그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사실 상당수 포털들이 그 주요 이슈들을 뭉개는 그런 전략을 썼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핫한 이슈부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쨌든 독점을 깨자는 얘기인데 규제를 통해서 기술 기업들의 독점 깨자는 건데 최근에 애플이 그 대상이 됐잖아요. 그 유럽연합에서 애플 조사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유럽 먼저 볼까요? 네네네. 유럽에서 사실 이제 그 애플이 지금 폐소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다면 거의 기절할 뻔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애플은 그동안 독점의 종합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앱스토어를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폰에 뭔가를 설치하려면 우리 앱스토어를 통해야 된다. 여기서 뭔가를 팔려면 무조건 30% 우리한테 매출을 갖다 바쳐야 돼. 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장악하면서 또 경쟁사 하드웨어를 제약하고 있었던 거죠. 또 이용자들을 락인해가지고 옮겨가기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애플페이만 가능하게 만들고, 문자 전송도 차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팀 쿡이 뭐라고 하니까 자녀에게도 아이폰을 쓰게 하세요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전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아이폰끼리 메시지는 통화료가 무료인데 파란색으로 심지어 차별화가 맞아요, 되죠. 맞아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다른 폰으로 보내려면 녹색으로 뜨는데 거기는 과금이 되는 방식들. 그래서 사실 메신저를 아이폰 안에 가져와서 아이폰끼리만 무료 문자 대화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건앱 브라우저도 아이폰에 사파리가 기본 장착이 돼 있는데 사실 다른 앱 브라우저를 깔아 쓸수 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웹 브라우저를 있지만 그걸 디폴트로 설치해놔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파리만 쓰게 된다라는 것도 이 독점의 폐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단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독점이라는 그 판정이 나서 결제 수수료를 일단 30에서 17%로 낮추기로 했고요. 이것도 사상 초유일이죠. 그리고 이 공식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서드 파티 앱을 허용하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애플 앱스토어만 쓸수 있지만 이제는 누가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를 팔면은 그걸 갖다가 아이폰을 깔수 있도록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또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3월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앱스토어가 몇개 이제 뭐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이런 거 하라고 있냐.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이 이걸로는 회의적이라는 스케피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너네 결국 벌금을 매길 거다. 근데 벌금이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애플은 아이폰이 있고 아이폰의 운영체제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체제에 앱스토어가 또 같이 장착되어 있는 거죠.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안드로이드처럼 만약에 이원재가 무슨 앱스토어를 만들었다. 거기에서 물건을 여기다 올리면 여기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애플이 이제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는 다른 제3의 앱스토어가 만들 수 있지만 결국 그 앱스토어에서 뭘 팔려고 해도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허락 안 받아도 그냥 올려놓으면 그렇죠. 그리고 승인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웹에서 다른 거 클릭해가지고 바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데 가능하고 애플은 아예 그런 게 설치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사실 보안에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피싱 사기에 강력하다라는 보안이 강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걸 무너뜨리는 걸 지금 유럽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지금 이제는 3월부터는 앱스토어를 자연스럽게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구글처럼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옥신각신 시작하고 어제 있는 거죠. 어제 그 BBC에서 애플이 이 마피아의 대부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가파더처럼 행동한다는 영국 BBC에서 지금 앱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뭘 거기서 다운받을 때마다 또 0.5유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100만 다운로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좀 사이즈 커지면 애플 앱스토어도 아닌데 다른 앱스토어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 돈을 받겠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 흔히 조폭들이 하는 자리세 받는 것처럼 물건을 팔 수 있지만 너네 거기서 팔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내야 돼. 뭐 보호세를 내야 돼. 보비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유럽에서는 이런 애플에 대한 반발도 심한 것 같고 그동안 애플의 장점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딱 맞네요, 비유가. 그러니까 우리 그 조폭이 자리세 받는 게 가서 저희가 보호해 드릴 테니까 다른 깡패들이 와서 여기 설치지 못하게 드릴 테니까 자리세 내세요. 그렇죠. 아이폰에서 뭔가를 설치하려면 우리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어느 정도 이상 물건을 팔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0.5유로씩 보비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무튼 세금을 걷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셈이네요. 근데 그게 지금 유럽연합에서 새로 만든 법체계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규제가 가능하게 된 거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유럽은 사실 그래서 유럽이 그동안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들이었잖아요. 대부분 가파라고 하는 그렇죠. 애플도 구글, 미국 기업이고 구글도 미국 기업이고 아마존까지.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밸리의 기술 지상주의가 이 온실에서 자라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규율의 영역으로 전환시켰다라고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유럽의 DMA, DSA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DMA는 마켓 액트고 그러니까 DSA는 서비스 액트인 거죠. 서비스 규제법이고 시장 규제법인데 일단은 사실 이게 유럽이 이 법을 시작한 게 유럽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이 이제 유럽에 침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사 서비스 우대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검색 결과에서 자기네 쇼핑 링크를 우선적으로 노출한다거나 구글은 실제로 이제 구글 쇼핑을 우선 노출하는 게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또 끼워 팔기. 예를 들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면 유튜브 뮤직을 끼워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이제 불공정 행위라는 거죠.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MS 메신저를 끼워 팔기 위해서 그렇죠. 그건 과징금을 받았는데 지금 그것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MS는 엄청난 그 이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점유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우리 거 안 쓰면 안 되는 식으로 압박을 했었는데 전 세계 PC에 다 윈도우가 깔려 있으니까 그랬던 때인데 지금의 이 독점은 또 이용자들이 선택한 거라서 좀 다르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최대우 의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쇼핑몰 입점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된다. 아니면 우리만 가장 최저 가격으로 하겠다. 이건 한국도 비슷한 뭐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들. 이게 사실 이제 구글과 애플 등등이 다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액의 최대 10% 그리고 반복되면 20%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최악의 경우는 사업부를 일부 매각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돈 벌려면 니네 유럽 기업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어떤 이렇게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기업들에 대한 그런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 이게 개방과 경쟁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무너진다라는 그 오래된 그 신조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내세우는 순간 사실 버틸 명분이 없게 된 거죠. 근데 다만
이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들이 자연 독점이다. 이용자들이 원해서 이렇게 그 이 영향 점유율이 높아진 건데 이걸 강제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라는 논리를 또 펴기도 하죠. 아, 또 우리 경제학에선 자연 독점이라고 하면 네. 국유화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전기나 가스, 뭐 네. 발전 이런 것처럼 뭔가 처음에 투자는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나중에 팔 때는 비용이 조금씩밖에 안 드는 그런 이 제품을 자연 독점화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거는 전기도 국유화하고 수돗물도 국유화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깊게 들어가면 아마 비슷한 맥락일 텐데 인터넷은 공공재인데 네. 인터넷에 기반한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제품들이 독점을 구축하고 웹을 점유하는 전유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AI와 알고리즘을 결합하고 막대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할 때 알고리즘 조정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어떤 그 이 새로운 편향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죠. 어쨌든 빅테크 쪽에서는 이게 서비스 특성상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건데 네. 규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네. 저는 설명이 자충수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제 규제 당국 특히 유럽연합 규제 당국에서는 그것은 어쨌든 자연 독점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독점은 소비자한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를 해야 한다. 논의되는 것들은 과거에는 뭐 자국 이주의도 있었겠지만 너무 커서 사실 규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형태 부작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허용됐던 것들이 이제 다시 규제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 나와서 설명하실 때 네. 그 이용자들 특히 이제 한국의 이용자들 10대, 20대가 아이폰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좀 폐쇄적인 생태계가 있다는 게 서비스를 네.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네. 구별 효과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그래서 로열티 유지하는 그런 이제 뭐 차별화된 정책이기도 했는데 사실 또 생각을 약간 달리 해보면 애플 이용자들의 애플의 자부심이 높고 우리는 그 아무나 설치하지 못하는 굉장히 폐쇄된 월드 가든이 주는 매력도 물론 있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었다면 지금 애플에 묶여있는 그 데이터나 아니면 애플의 수많은 앱들, 그 다음에 개인정보들이 얼마든지 쉽게 뭐 다른 안드로이드 폰 옮겨갈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었겠는가. 우리는, 물론 많은 애플 이용자들은 이게 정말 편하고 좋으니까 여기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아, 구속을 원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게 자유도가 있었다면, 그리고 웹의 개방성과 이 경쟁이 보장됐다면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옮겨갔다가 다시 또 옮겨오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동안 유럽은 어떤 자국 이익주의 때문에 이제 규제를 높였다면 미국에서도 최근 이제 애플과 구글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죠. 좀 맥락이 다른가요? 어때요?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두 가지인데 법무부가 있으면 이제 애플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독점이다라고 했고 이건 유럽과 비슷하긴 합니다. 애플 앱스토어를 독점했고 갈아타기 어렵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너무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됐다라는데. 이 미국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50%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이 아이폰에서 또 검색 엔진은 구글이 또 메인으로 디폴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애플이 구글에서 받는 돈이 20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014년에는 10억이었는데 이게 거의 20배까지 오른 거죠. 왜냐하면 구글 입장에서는 애플의 디폴트 엔진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이 트래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색 효율을 받을 수 있고 둘이 서로 점유율의 어떤 독점에 어떤 그 이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고 있는 양상인 거죠. 만약에 애플이 구글 대신에 MS 빙으로 옮겨탄다면 그리고 만약에 아예 디폴트를 없애버리고 누구나 처음에 설치할 때 골랐을 수 있게 한다면 구글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구글은 200억 달러를 주고라도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애플은 그걸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독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애플이 이길 거다라는 전망도 최근에 나오는 게, 이 경우는 애플이 이길 거다 나오는 게, 과거에 MS 익스플로러와 내비게이터 논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내비게이터도 웹 브라우저인데, 당시 또 이게 그때는 플랫폼에 부당한 압력이었다는 게 있었죠. MS가 디폴트로 익스플로러를 깔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익스플로러를 쓰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터는 따로 설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습관이 달라졌다. 근데 이번에, 아이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쓰는 건 그냥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것인데 물론 역시 이제 이게
자유도가 허용됐다면 훨씬 더 뭐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MS 시절하고는 약간 또 다른 양상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안드로이드에서도 예. 구글이 디폴트 아니에요? 그렇죠. 안드로이드는 당연히 그 구글에서 만든 그 저기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마 안드로이드는 이제 지금 삼성에서 만약에 그 안드로이드 체제를 쓴다라고 하면 이건 개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좀 고쳐서 다시 자사 플랫폼에 맞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약 삼성이 만든 자체적으로 만든 웹 브라우저를 디폴트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 힘이 크긴 큰 것 같아요. 우리 네. 그 검색 시장에서 사실 네이버가 독점이다시피 하다가 구글이 많이 치고 올라온 게 네. 한국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그렇습니다. 디폴트로 구글 검색을 네.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측면이 많잖아요. 그 5년 전까지만 해도 애플 점유율이 아니야. 구글 점유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는데 5% 남짓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40% 육박하는 정도로까지 올랐는데 상당 부분 이 스마트폰에서의 디폴트 설정된 검색 엔진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애플이 뭐 조폭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폐소까지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글과 애플 둘 다 반독점 소송에 걸려 있고 지금 이제 그 이제 재판을 진행 중인데 애플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아마도 이제 미국, 유럽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좀 우호적인 그런 그 정서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자, 국내로 좀 돌아와 볼까요? 그럼 네.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 독점 얘기는 많이 있는데 네네. 어때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만 나오고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회가 다 끝났죠. 그래서 정부 발의로 이제 법을 만들기로 해서 우리도 플랫폼 규제를 해보자라는 뭐 얘기가 나오다가 원래 이제 공정거래법이 있지만 이걸로는 이제 이 테크 기업들의 규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성이 있었는데 사실 보시면 유럽과 미국에서 그 자유주의 미국에서도 이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한국은 제대로 된 규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거 보면 카카오 택시, 카카오 T라고 하죠. 이미 택시 업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유럽에서 말하는 DMA에서 제안하는 요건들을 거의 다 갖췄죠. 그래서 카카오 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하기도 하고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하면서 사실 다른 콜택시 서비스를 다 무너뜨려버렸죠. 그리고 적자를 보면서도 서비스 요금을 안 받고 시장을 평정한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다시 돈을 받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내면 좀 더 콜을 빨리 잡아준다거나 하면서 이미 평정한 이후에는 자사들의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또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인데 네이버는 검색 점유율이 검색 매출이 37%로 크지만 최근에 이제 커머스 이제 쇼핑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의 양대축이 한국에서는 사실 쿠팡과 또 네이버 쇼핑인데 쿠팡은 다들 알지만 네이버 쇼핑이 또 그렇게 크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른바 가격 비교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그 최고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쿠팡에 익숙한 사람은 쿠팡에서 늘 뭔가를 사겠지만 뭐 그 스마트폰 들고 있다 서칭하다가 검색을 하면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쭉 보여주는 거죠. 가격이 제일 낮은 걸 고르겠죠. 그중에 하나로 쿠팡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이버가 자사 또 몰 있잖아요. 아, 네네.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을 만든다는 것도 이상하죠. 가격 비교를 하면서 자사 쇼핑몰을 만들어놓고 그 자사 쇼핑몰을 또 우대해서 위에 보여준다거나 더 비중을 높여준다고 하면 그것도 플랫폼에 사실 변칙행위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네이버 쇼핑 수수료가 무려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가 또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이건 사실 실제로 드러난 경우도 있어요. 녹취록이 통째로 돌아다니면서 이거 그래서 플랫폼 규제법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법을 만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해야 검색에서 높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또 10% 15% 그렇죠. 수수료를 내고도 예.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야 그렇죠. 한다 이런 왜 네이버가 그 잘 나가는 네이버가 그 이 국내 최대 기술 기업인 네이버가 이 쇼핑까지 손을 대느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하게 성장하는 그 이 섹션이 쇼핑이고 쇼핑인데 사실 또 자신들의 그 영향력을 아주 공정하게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는 거죠. 쇼핑도 만들고 이 검색 알고리즘도 만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위례하게 해서 쇼핑 매출을 높이려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요? 네이버 점유율이 뭐가 쇼핑 점유율도 있을 거고 예. 광고 점유율도 있을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네이버가 아무튼 압도적인 1위인 건 사실이고요. 쿠팡이 1위는 네. 아닌가요? 쿠팡하고 1위하고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쿠팡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에서 1위고 가격 검색
그 서비스에서는 네이버가 1위가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격 검색은 네이버에서 1위니까 그 네네. 가격 검색에서 다른 자사 서비스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네네. 독점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점 1위 한 60% 정도 되고요. 아, 네네. 그리고 네네. 제가 자료를 준비했네요. 검색 광고가 한 2조 5천억 정도 네이버가 되는데 네네네. 온라인 광고 전체 온라인 광고 9조 원 그리고 네이버가 그중에 3분의 1 정도를 검색 광고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검색 광고 시장이 잘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쇼핑으로 좀 옮겨가는 추세인데다가 사실 검색 광고도 또 이제 굉장히 또 네이버의 독점 논란이 있었던 게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내가 운동화를 파는 사람이면 네네네. 네이버 운동화 파는 광고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취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를 내지 않으면 매출이 다음 달 제로가 되는데 네이버 광고를 내서 이제 건당 뭐 많게는 3천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네이버 광고를 와락 붙이면 매출이 늘어났는데 지나서 보면 네이버에 다 갖다 주고 남는 게 없더라. 사실 그게 네이버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만든 이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네이버에 광고를 내려고 하고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마진의 상당 부분이 네이버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사실 여기 또 플랫폼 독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이버의 그 압도적인 점유율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또 공짜 뉴스라는 거죠. 뉴스를 사들여 가지고 네. 공짜로 뿌리면서 사람들을 계속 묶어두고 여기 사람들이 검색하고 검색 또 광고를 받고 여기서 또 심지어 쇼핑을 하면 가격 검색 비교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서 또 수수료를 받는 그런 정목 안 먹고 미디어하고 연결이 돼 있네요. 네네. 지금 플랫폼 규제법을 깊이 들어가면 좀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네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시간 관계상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근데 자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미국은 자기들이 빅테크 기업 많으니까 경쟁력을 높이려고 규제를 네네. 덜 가동하는 거고 유럽은 자기들이 없으니까 더 가동해가지고 미국 네네. 기업들을 길들이는 건데 우리가 플랫폼 우리 플랫폼을 규제를 하면 어떡하냐? 오히려 우리 플랫폼이 역차별 받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플랫폼 키워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당장 뭐 알리어 테무 공습이 시작되면서 네이버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네이버 점유율도 사실 이제 구글이 아까 40%가 육박하면서 네이버 5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한국의 포털이라는 것도 다음이 거의 찌그러지면서 네이버의 이제 1강, 1중이나 1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규제를 한다고 하지 말자면 당장 카카오를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카카오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두 회사 주가도 크게 떨어졌죠. 최근에 보면 그 미국에서 틱톡 규제를 하는 것도 외국 기업들을 외국 외산 플랫폼들을 규제하면서 자국 플랫폼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조치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이 그런 자국 플랫폼들을 오히려 더 압박하는 그런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사실 대부분 이제 경제신문들에서 놀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핵심은 그래서 결국 이 핵심은 결국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개방과 경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국 기업들에 맞서서 국내 기업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크진 않았던 것 같고 자유로운 경쟁을 정부는 최소한 시장의 그 게임의 룰을 보장하면서 어떤 형태로 이제 거기서 그 시장 횡포를 막으면서 최대한 어떤 이제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형태로 보호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한국에 OTT,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다 무너졌는데 사실 그걸 뭐 넷플릭스 막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한국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장하지 못하던 여러 요인들이 있었고 망중리성 논쟁도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을 경쟁의 조건들을 완화하지 않고 외국 서비스들을 막거나 아니면 독점을 규제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창발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말씀하신 데 동의하는 게 사실 예전에 우리 한국 영화 스크린쿼터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한 30년쯤 된 이야기인데 그때의 한국 영화를 사실은 보호하고 있던 걸 열어서 개방하면서 동시에 한국 영화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지원을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한국 영화가 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글로벌 그렇습니다. 강자가 됐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나. 너무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늘 생각해 보는 건 한국이 뭐 인터넷 강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있었지만 지금도 인터넷 속도가 이미 20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속도 문제도 아니고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장점을 왜 살리지 못했는가. 왜 한국에서는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터넷 기업이 나오지 못했는가를 반성해 봐야 될 거고 거기서 뭔가 경쟁의 원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뭐 무조건 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든가 뭐 규제 일본대로 가자는 얘기도 아니지만
이처럼 이제 글로벌 독점의 시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인터넷 시장에 인터넷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그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그 지금 새로운 빅테크 기업, 특히 뭐 AI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거 보면 결국은 저는 유럽 방식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모든 지금까지 모든 이슈에서 처음에는 뭐 기업을 규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막 하다가 나중에는 유럽이 다 모든 표준을 만들어요.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능하더라고요. 결국 유럽 국가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방과 경쟁이라는 그 자본주의의 신조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논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다 떠나도 지금 글로벌하게 국경이 개방된 상태에서 결국 그걸 어떻게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 미국이 아마 지금 틱톡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한국이 아무리 뭐 넷플릭스 막으려고 해도 구글을 막으려고 해도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는 남지 못하면 자국 이기주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나머지 얘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규제를 잘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기업, 우리 플랫폼 기업에도 잘 적용해서 그 규제를 이겨내고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내면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하고 우리 플랫폼 시대에 우리 그 전 세계 규제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